음력으로 7일이 동지인 것 같더라고요. 일찍이나 애동지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동지에는 아기들이 많이 다치는 운이고 아이들 식중독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운, 15세, 16세 이전에 있는 아가야들은 차조심도 먹는 것도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형국이니까 팥죽은 웬만하면 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게, 동지딸을 많이 말씀해주시잖아요. 응. 동지딸에 대한 좀 설명과 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지. 동지딸. 네. 이번에 동지는 보통 우리 쪽에서는 팥죽을 안 써요. 네. 왜? 애동지라고 해서 애기동지란 뜻이에요. 10일 안에 있으면 애동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력으로 7일이 동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나 애동지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동지에는 아기들이 많이 다치는 운이고 그 아이들 식중독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운.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애동지고 중동지는 이제 청년들 그런 그 얼마 전에 중동지여갖고 뭐 이렇게 그 대학교 가갖고 눈이 내려앉아갖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그 눈은 많이 올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 폭락하고 뭐 어쨌든 그런 기운이 어쨌든 내년에는 많이 생길 겁니다. 내년에 생기는데 또 어른 동지가 있어요. 어른 동지에는 그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른 동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고 튼튼해요. 근데 애동지가 이게 제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애동지 때 제일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아이 아플까 뭐 할까 다칠까 어쩔까 싶어서 제일 걱정하는데 이 애동지에는 뭐든지 미리미리 우리 쪽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홍수매기를 할 수 있으면 홍수매기를 하시고 동지 전에 하실 수 있으면 홍수매기를 하셔서 푸시는 분이 있고 낫고 또 삼재풀이가 있으면 삼재풀이를 해서 미리미리 해서 풀고 나가시는 게 좋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가야들 솔직히 그 몇 세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15세, 16세 이전에 있는 아가야들은 조금 차조심도 먹는 것도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형국이니까 그런 아이들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나 이런 데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느 학교에서 약간의 그 수업 도중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풍파가 날 수도 있고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예측되고 있어요. 기도 중에 받은 걸로 보면 그러니까 애동지에는 뭐든지 조금 아이들 위주로 내년에 애동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동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팥죽은 아기들은 웬만하면 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팥죽은 안 끓일 예정입니다. 혹시 동지딸 그때 되면 좀 바뀌는 보통 저번에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동지가 되면 내년의 운을 보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신수를 본다든가 이러면 동지가 지나면 이제 바로 보기들 시작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리 10월 달부터는 내년 운세를 봐드리는 편이에요. 음력으로 작년에는 8월 추석 지나서 9월 달부터 내년에 운세도 같이 보여서 봐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력으로 10월 달에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에는 내년 운세를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내년 운세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한 10월 이때가 가장 적정하겠네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11월 중순, 15일 넘어서부터 내년의 운세를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별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별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추석 지나면 보통 내년의 운세는 거의 다 보는 편이에요.
조심들 해야 돼. 어쨌든 아기들 조심시키시면 좋겠습니다.